목포시가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맡긴 화장장 시설 수익금이 목포시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화장장 위탁 운영 업체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화장장 운영권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목포시 추모공원의 화장장 승화원입니다. 혈세 124억 원을 투입해 지었습니다. 목포시는 민간업체 H법인에 위탁을 맡겼고 이 법인은 또 다른 법인인 Y법인에 다시 위탁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검찰은 화장장 위탁업체 수익금이 법인 임원들의 쌈짓돈이 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Y법인 대표이사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17년 법인 자금 6,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3년여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모두 9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회의로 거쳐서 썼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지급 대여금 이자도 다 납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검찰은 화장장 위탁업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18개월간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고발인은 수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 돈 수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거래 내역과 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딴 데다 막 투자했다고. 그 투자 회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또 개인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한테 돈이 정식으로 건너갔는지. 검찰은 법인 돈에 손댄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 혐의가 적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목포 화장장에서 불거진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화장장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났던 업체가 검찰의 횡령 의혹 수사 속에 또다시 위탁 운영권을 받게 된 경위는 석연치 않습니다. 또 목포시에 연차별로 입금해야 했던 화장장 운영 수익 3억 원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목포시에 한꺼번에 입금한 경위 등 목포 화장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수익금 횡령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화장장에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목포시 의회 역시 화장장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조례가 개정된 건 지난 2017년. 매장된 유골을 다시 화장하는 관내 개장 유골 화장 요금을 종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은 목포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개장 유골 화장으로 발생한 수익은 7억 천여만 원. 하지만 목포시에 납부된 건 3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억여 원은 시설 보수에 썼다는 업체의 말을 목포시는 100% 신뢰할 뿐입니다. 하체 운영자 시설 보수 및 그런 거에 다 썼죠. 자네들이 개장이고 인사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받아낸 거예요. 사실상 목포시가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화장장에 지원된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민간에 맡긴 화장장의 기능 보강까지 세금으로 충당해주면서 목포시의 관리 감독은 화장 실적을 보고받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월 화장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월 받고 있어요. 화장장 위탁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버젓이 추가 위탁 계약까지 이어졌지만 목포시의회의 감시 기능도 실종됐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록에는 10대 의회였던 2017년 이후 화장장과 관련한 언급을 찾기 힘듭니다. 화장로 고철을 목포시도 모르게 화장장 위탁업체가 임의 처분하고 추후 추징금이 부과되는 일까지 빚어지는데도 관리 감독을 주문하는 지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그 전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맡겨져 해마다 평균 15억 원씩 수익이 발생 중인 목포시 화장장. 화장장 등을 짓는데 124억을 투입했던 목포시가 업체로부터 받는 수탁료는 연간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목포 화장장은 현재 민간의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 보수 정비를 하는 시설인데다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돼 있어 10년 안에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데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화장장 등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포시가 쓴 예산은 124억 원. 목포시 화장장의 연간 수익은 평균 15억 원으로 8년을 운영하면 혈세로 투입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시는 그런데 2015년 이후 줄곧 민간업체에 화장장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37년을 계약했습니다. 37개월을. 세금으로 건립된 화장장은 목포와 순천, 여수와 광양, 해남 등 전남의 다섯 곳인데 대부분 직영 운영 중입니다. 2019년 문을 연 서남권 광역 화장장. 해남과 완도, 진도군의 광역 사업으로 추진돼 첫 해에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작년에는 4억까지 늘었습니다. 목포시와 달리 자치단체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가 가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종사자의 복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목포시처럼 위탁 운영 중이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 업체가 아닌 화장장 인근 마을 주민의 협의체입니다. 발생 수익은 모두 광양시가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고 대신 인건비 등 화장장 운영비를 광양시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수익 등 운영 전반을 위탁 업체에만 맡겨놓은 목포시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그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그 운영을 준다 그렇게 결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전기 뭐 가스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화장장 짓는 데 혈세를 쓰고 운영은 민간에 맡겨놓은 채 해마다 시설 유지 보수에 또다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목포시. 화장장 위탁 기간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화장장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화장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MBC 보도 이후 목포시 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화장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목포 화장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 업체에서 법인 자금이 횡령된 사건이 발생하고 그동안 목포시가 화장장에서 납부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의회는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장 기능 보강 사업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에서 화장장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목포시 의회. 기초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 점검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또 이미 대표가 바뀌어버린 화장장 위탁사의 해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 운영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 목포시 의회는 목포시와 함께 화장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화장장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